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게 UP 트레인이라고 토론토에서 이제 공항까지 가주는 전철 기차 뭐 그 사이쯤 되는 앤데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우버보다는 저렴하고요. 한 30분, 40분 걸린다고 해요. 거의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빨리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생긴 거는 진짜 그냥 좀 기차 같고 여기에 짐을 좀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가방을 이쪽에 놨습니다. 그럼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너무 덥다 지금. 아니 근데 기내식 나와? 몰라. 밑에 개 따뜻한데? 3시간 남았네. 밴쿠버에서 같이 토론토로 넘어온 그 친구와 함께 또 한국을 갑니다. 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공장 들어갈 거예요. 공장이요? 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없어. 두 달만 눈 딱 감고 250씩 적금한다 생각해. 250? 250. 첫 달에는 250이 안 나와. 왜? 벌써 한국은 2일이야. 2월도 28일까지밖에 없잖아. 250씩 못 모아 우리. 월급이 250이 나올걸? 근데 한번 아프고 나니까 좀 입은 사람 왔네. 어? 근데 아프고 보니까 거. 알겠어. 내 정신 좀 들어? 아니 이게 아플 때 돈 없고 옆에 사람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아이 정신이 확 들더라고. 이거 그거 있다. 나 딘 두 개 사면은 가격이 파격적이야. 누라비로 그런가? 아 근데 이거 씨 내가 탄 비행기 중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리고 그 뭐지? 우리 아시아나 타고 간다? 마지막은? 아시아나? 그 아 한 번 나타났다. 나 기억이 안 나. 난 내가 무슨 비행기 탔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나는 거 제주예요. 진해요? 진해요. 제주예요. 그럼 아시아나 안 타본 거야. 아니 다른 유튜버들 보면 이런 거 탈 때 옆자리 애들이랑 막 친구하던데 우리는 그런 게 없냐? 걔들은 잘생기고 이쁘잖아. 박티브가? 제가 카메라를 킨 게 일단은 뭐 이런 백을 주는데 슬리퍼도 들어있고 안대랑 이어플러그랑 양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캐나다 왔을 때 경유 세 번을 했는데 그때 기내식도 안 나오고 물도 한 잔밖에 안 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슬리퍼도 일단 주고. 슬리퍼가 대박이야. 뭐 먹을래? 비스들. FS? Yes. Korean? 아, 우리 아, 주스 먹는 거 봐 진짜. Can I also get beer as well? Sure. 그럼 맥주도 먹고 먹는다고? Which one? Heineken, please. 네? Thank you. 물소금 맞지? 아, 물소금 맞네. 여기 소금만 좀 쳐져 있었으면 존나 맛있었겠다. 야, 그래서 이걸 먹는 거야. 김치처럼. 아! 어때? 우리 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네. 아, 자, 두 번째 기내식입니다. 근데 10시간의 비행 중에서 이제 9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9시간 중에 30분인가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비행이 끝나고 다시 10시간짜리 비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Thank you. Thank you. Sorry. 밥 대신 감자가 있네. 자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이제 이스탄불
구글에 곧 도착을 합니다. 밖에 보이는 게 구글에서는 블랙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면이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호수인가 아니면은 진짜 블랙시라는 이름답게 바다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호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면이 막혀 있더라도 이 정도 크기면 바다로 해야 된다.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보시면은 이 면세 그 파트가 엄청 커요. 진짜 크지 않아? 이 정도면 커. 예상외로 진짜 커. 엄청 큰데? 거의 인천 공항에 견줘도 될 듯?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에 가게 되면은 이번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잖아요. 그 아침 8시, 9시쯤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차 적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니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이 가방이 군장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지 않아? 나 아까 전에 뒤에 누가 매달려 있는 줄 알고 뒤에 한번 쳐다봤잖아. 가방에 매달려 있는 줄 알았어 누가. 네, 4시 40분? 40분 남았어. 뭐 마실래? 이 아까 우리야 이거네. 우리 근데 돈이 없잖아. 어제 카드 있잖아. 나 비자 카드야. 마실래 말래? 빨리 말해. 마실래.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많아. 잘 보고 사. 일단 절로 가자. 저기 사람 없잖아. 도란만 먹을래? 사람 없는 데 가서 사. 이게 맞아? 뭐라고? 이게 사실. 이게 맞는 거야? 240? 여기 환율. 아 여기 봐봐. 크루아상이 165래. Hello. Thank you. What's inside? What inside? Pomegranate, lemonade, wit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그래봐 사람 많이 배자. 난 처음이야. 아, 뜯어줘. 진짜. 맞다 뜯어. 이제 누구 나나? Do you have any home? Where's the story for the story? But it's really delicio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rry. Thank you so much. Bye. 빨리 가, 빨리 가. 개쪽 빨리. 튀르키예로 오세요. 튀르키예. 근데 640 찍혀져 있는 거 보고 와 이거 오케이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한 6천원 좀 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봤을 때 6천원보다 좀 더 할 것 같아. 이거 한번 누가 가까운 데 보자. 나는 거의 1:1 비율일 것 같아. 나는 한 만원 정도 할 것 같아. 만원이 난다고? 처음 타본 아시안 항공인데 터키 항공보다는 좀 좋네요. 하여튼 이스탄불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아시아나라 그런지 일단은 한국인이 되게 많아요. 워킹홀리데이를 하다가 또 주변에서 한국말이 잘 들리니까 뭐랄까 벌써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로소 좀 실감이 납니다. 한국판 확실히 이번에 캐나다에 이렇게 반년 동안 있으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얻은 게 분명히 있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최고다. 저 신설동 가는 리무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몇 시에 와요? 지금 53분 출발하는 차 있어요. 53분이요? 몇 시냐?
10분이요? 두 명이요. 그럼 한 번 17,000원? 인당 17,000원이요? 지하철 탈래? 감사합니다. 네. 해지는 곳 5번 문 나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비행에서 나도 잘 자가지고 지금 딱 아침이잖아. 딱히 시차 할 게 없어. 지구를 거의 3분의 2바퀴 돌고 와가지고 시차 조금 봐도 됐어. 하여튼 그래서 20시간, 24시간 안에 해 뜨는 거 두 번 보고 밤도 두 번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올 때 아시아나항공을 탔는데 확실히 한국만의 분위기가 있었어. 뭔지 알아? 다들 진짜 조용하지 않았어,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개 시끄럽던데? 야, 말을 말자, 씨. 아, 진짜로? 아니, 비행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 조용하잖아. 한국은 원래 시끄러워. 그러니까 공항 리무진 너 처음 타신다고. 공항 리무진 많이 타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서울은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 어. 횟수까지 기억하는 거. 아니, 캐나다 한번 가본 것처럼. 어, 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야, 나도. 지금 옆에 놔줘? 집에 던져도 되지? 자, 여기 골목 끝. 네, 어쩌면 곱빼기 하나랑요. 곱빼기랑요. 탕짜면에 탕수육 소스를 그냥 따로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곱짜고. 그 저희 생양파 좀 많이 주세요. 몇 층이요? 하나 더. 어? 안녕하세요. 12곱 정도만 부를까? 안 되네. 네, 그럼 내일 4시까지 여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